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이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네, 그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난리가 난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그것을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정했다는 점. 이것이 지금 우리 정치권을 난리법석 한바탕 흔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백년지대계하고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4월에 있을 총선하고도 메가톤급의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발표가 국민의힘 정부 여당의 주도로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지요. 그게 지금 이제 여의도 정치권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도 한번 여러분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 하얀 부분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인데요. 지금 맨 처음에 병합을 얘기한 곳은 김포,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만 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김포 말고도 부천, 광명, 과천, 성남, 하남, 구리, 전부 다 얘기해 볼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금 서울을 둘러싸고 그 서울하고 병합될 수 있는 곳을 제가 쭉 여러분께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일 관심 있는 성남부터 볼까요? 성남 보면은 성남에는 국회의원이 4명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민주당이 3명, 김태년, 윤영찬, 김병욱,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1명, 안철수. 오른쪽 하남, 민주당 최종윤, 구리, 윤호중 민주당. 고향으로 가볼까요? 고향은 선거구가 4개, 국회의원이 4명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1명 있고 나머지 다 민주당, 한준호, 홍정민, 이용. 김포로 가볼까요? 지금 이번에 병합되는 가장 핵심에 있는 김포시. 국회의원 2명 있는데 김주영, 박상현 전부 다 민주당. 부천으로 가볼까요? 가불병정 여기도 역시 국회의원이 4명 있는데 김경협, 철훈, 김상희, 서영석 전부 다 민주당. 그 밑에 광명으로 가볼까요? 국회의원 2명인데 모두 다 민주당. 이모경, 양기대. 과천 1명 있는데 민주당 이소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5% 이상이 다 민주당이다. 혹은 정의당, 야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인구,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빙 둘러서 이 외곽에 살고 있는 인구가 약 500만 명쯤 됩니다. 이 인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을 지금 이것을 정부 입법이 아니라 의원 입법으로 하겠다. 국회에서 발의를 하고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의힘이 앞으로 진행을 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냐?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찬성도 못하고 반대도 못하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지금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건데요. 겉으로야 뭐 선거용 포퓰리즘이다. 라커니 뭐 서울과 경기도를 이간질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총선을 불과 5달 앞두고 국민의힘이 정말 오래간만에 이슈를 선점한 겁니다. 메가톤. 근데 이런 구상을 우리가 메가시티라고 하잖아요. 메가라는 말은
100만 배, 공이 6개 붙었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100만 분의 1 하면 이제 아주 미세하게 되잖아요. 그건 마이크로. 그러니까 메가의 반대말은 마이크로. 메가폰이라고, 우리 확성기도 손으로 들거나 메가폰이라고 하잖아요. 메가시티, 메가서울.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메가, M-E-G-A, 메가. 아무튼 이 메가시티 구상, 메가서울 구상이 지금 우리나라 선거판에, 총선 국면에 여야 구도 이슈 싸움에서 메가톤급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수도권에 500만, 서울시민 1000만, 1500만의 관심을 총 집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한방 먹였다. 뭐 이런 얘기가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나왔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주민투표나 야당 설득 안 하고 그냥 밀고 나가기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볼멘소리를 했는데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자, 뭐 그런 말 다 치우고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랬더니 절차와 무관하게 답을 할 수가 없다. 라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도 지금 여기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야, 국민의힘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어떡하란 말이야? 뭐 이렇게 골면소리만 하고 있을 뿐이죠. 장경태 최고위원, 국정 현안을 자꾸 던지기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그 안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절차적 형식에 대해서만 자꾸 시비를 붙고 있는 거지. 그럼 메가 서울, 메가 시티, 김포, 뭐 광명, 부천, 뭐 성남, 고양, 하남, 구리, 다 비옥. 서울을 1500만, 2000만을 향하여 가는,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을 못해, 말을 못해. 홍익표 원내대표. 너무 뜬금없다. 그냥 던진 것 아니냐. 그러면서 농담을 한마디 했더라고요. 민요한 혁신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를 험지 수도권에 출마하라니까 울산까지 서울로만 들려는 거냐? 얼마나 공식하고 긴급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담까지 했겠습니다. 민주당 내부 사정은 지금 이것 때문에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게 걱정이다. 주민들이 찬성한다면 국민의힘 안에 주민들이 찬성한다면 반대할 수가 없다. 민주당 의원들도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내부에서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다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정책 이슈 하나도 주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 내용을 따져보면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 국회, 방탄 대표, 방탄에만 열을 올린 나머지 이런 정책 이슈에는 하나도 나서지 못했던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